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자와 남자, 암컷과 수컷, 그리고 아내와 남편,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까지 나왔을까요? 책 제목과 같이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존재처럼 사고방식, 현상에 대한 뇌의 반응이나 이야기의 서술 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애정 표현 방법도 달라도 한참 다르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심리나 표현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같은 우리말을 쓰고 있더라도 외계인을 만난 것처럼 낯설고 멀게만 느껴지게 되고, 몸은 함께 있지만 부부 두 사람의 정서적 거리는 5천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화성과 금성만큼 딴 세상에 존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구별에서 운명적으로 만나 금성과 화성에서 온 전혀 다른 생명체가 끝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희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과 그리고 여러분, 그 구독자분들이 꿈꾸는 세상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또 다르게 반응하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안타깝고도 가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이, 그러면 안 되죠.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말이죠. 아주 사랑에 푹 빠져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끄덕끄덕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내 배우자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부부관계 전문 상담가인 게리 체프만 박사는 수십 년간 인간관계와 부부관계 상담을 해오면서 서로 사랑하지만 이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사랑하는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결과 오해와 상처가 쌓이고 결국 결별에 이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해 오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하길 원하는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생김새와 성격이 다 다르듯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사랑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리 체프먼 박사는 오랜 연구 끝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사랑의 언어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게 됐고요. 사람들은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상황에 따라 섞어 쓰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잘 반응하는 자신만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와 반대로 다른 것에 비해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반응도 떨어지는 그런 사랑의 언어도 있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중 어느 것을 자신의 제1 언어로 쓰는지 그 우선순위를 알아야 여러분의 사랑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고, 또 배우자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일상에서 좀 비유하자면, 지금은 배우자가 순대와 떡볶이를 먹고 싶은데,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훨씬 비싸고 고급 레스토랑에 모시고 가서 음식을 먹이는들 전혀 좋은 소리 못 듣죠. 아씨, 정말 내 마음도 모르고, 아, 정말 텔레파시 안 통하네. 아니, 뭐든지 돈으로 처발리려고 그래, 저 사람은. 이런 소리 딱 듣기 좋은 거예요. 피 같은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자배기로 먹습니다. 돈 쓰고 욕먹는 사람 입장에서야 억울하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잘못 읽어서, 그리고 또내 마음을 잘못 표현해서 서로 엇갈리게 된 것뿐이에요. 이런 건 우리 남편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죠. 그래서,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하나씩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게 있나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첫 번째, 칭찬과 인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뿌듯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또 있을까요? 칭찬과 인정,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더구나 칭찬과 인정을 사랑의 제일 언어로 삼고 있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싶은 아주 깊은 욕구를 지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배우자를 칭찬과 인정으로 한껏 충만한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밥 너무 맛있었어. 역시 당신 요리 솜씨가 나에겐 최고야. 이걸 어디다 비교하겠어. 역시 우리 아이들에겐 당신이 최고예요. 아빠가 일찍 들어오니 좋아하는 것 보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고마워. 나는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놀 때가 제일 재밌어요. 나는 당신의 웃음소리가 들을 때 제일 행복해. 멋져 여보. 이렇게 일상에서 때때마다 순간순간 배우자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중요하죠. 또 합체할 때도 대화하고 배우자를 칭찬해줘야 합니다. 당신 몸매 여전히 이뻐. 당신 너무 맛있어. 칭찬과 인정으로 서로를 자극하고 그래서 더 황홀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배우자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표현은 뭐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일상 속에서 느끼는 여러분의 그 행복감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그냥 들려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문학적인 표현, 유식한 표현 섞어서 쓸 필요 없어요. 때론 저속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해도 그게 더 강렬하다니까요. 아끼고 아꼈다가 1년에 한 번 생일날 카드에 써서 올 한 해 많이 애썼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은혜와 감사가 온 가정에 충만하도록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에게 혹은 공통의 관심사에 집중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친밀감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는 다른 일도 멈추고 TV도 끄고 시선을 고정시켜 상대방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줘야 해요. 바디랭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배우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또 알아내기도 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아주 효과 만점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낸 거라 하겠습니다. 왜 부부 사이에도 따로 지내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밀도 있는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성립되는 상황인 거예요. 애정을 충분히 교환하는 그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데 이제 돌아와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보낸다면 그건 정서적 결별을 재촉하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건 자녀를 키울 때도 적용되는 거죠.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아이에게 전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주말 오후를 아이와 부모가 함께 거실에 앉아 각자의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서로 함께 있었지만 공간적으로 말이죠. 서로의 존재를 잊고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냥 그 시간은 쓰레기였던 거예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즐거웠다? 에이, 이런 건 없죠. 이건 그냥 바로 애정결핍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잊지 마시자고요.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야 좋은 게 아니라 밀도 있게 압축적으로 서로에게 공감하면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세 번째, 헌신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위해 뭔가를 힘들여 할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헌신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헌신을 사랑의 제일 언어로 삼고 계신 분은
첫마디 말보다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실 헌신이라고 해서 자신을 뭐 크게 희생하고 뭐 뭔가를 거창하게 이뤄내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행동은 배우자에게 큰 의미로 다가갑니다. 이런 일이 대개는 게으름과 약속 위반만 하지 않아도 뭐 크게 효과를 발휘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일 수 있어요. 특히 남편들에게 말이죠. 그래서 지나쳐버리고 잊어버리기 쉬운 일들이지만 배우자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음을 담은 밥상을 준비하고 가족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게 여기고 배우자들이 서로가 원하는 모습이 되려고 노력하고 바쁠 때나 아플 때 서로를 돌봐주는 자세. 특히 가족이 아픈데 일 핑계대고 달려오지 않는다? 아내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슬프죠. 그리고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곳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약속 지키기, 음식 만들기, 식탁 정리, 설거지, 청소, 벗은 옷 제자리에 잘 걸어놓기, 신발 벗어서 잘 정리하기. 그냥 배우자의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오늘은 일단 퇴근해서 양말 하나만이라도 잘 벗어서 빨래통에 넣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그것도 헌신입니다.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네 번째, 선물입니다. 사랑의 제일 언어가 선물에 해당되는 분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물건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분들일 겁니다. 때문에 이런 분들은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뭐 이런 부부 사이의 소중한 일들이 기억되고 어김없이 챙겨지는 것들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단순히 물질주의 속물근성이 있다고 혼동하시면 안될 거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아, 이걸 준비하려고 나에 대해 생각을 했을 거고 마련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도 함께 보인다는 것 말이죠. 그래서 그 정성이 고마운 거고요. 당연히 선물은 가격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충분히 담겨져 있을 때야 비로소 인정받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게 기본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작은 거라도 받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정성이 담긴 선물이 훨씬 좋은 선물인 겁니다. 성의가 보이지 않는 선물 툭 던져주면 되레 받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마지막 다섯 번째, 스킨십입니다. 아예 잠깐. 벌써부터 옷 벗고 뭐 뒤엉켜 있는 모습을 상상하신다면 너무 빨리 나가신 거예요. 아이,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글쎄. 말할 필요도 없이 스킨십은 연인의 사랑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끝내는 합체를 하는 이 스킨십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감정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이 오래된 부부는 스킨십이 식상해지지 않도록 더 많은 연구와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우리 나이에 모두가 다 이렇게 살지 하면서 밍밍하게 살면 더 빨리 늙어요. 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중년에 들어서면 왠지 정욕도 예전 같지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걱정만 하거나 약으로만 해결해가 들려서는 안될 일입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합체에 대한 판타지를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 그리고 정 그래도 좀 식상하면, 아, 요즘 뭐 바이브레이터 같은 것도 잘 나왔더라고요. 뭐 그런 거좀 사서 같이 이용도 하고, 응? 기술은 점점 발전했는데 그런 것도 좀 이용할 줄 알아야 되죠. 부부 사이라지만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래서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는 합체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무방어전이 그것이고, 배우자가 전혀 배려되지 않은 자신의 욕구만을 해소하는
합체가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환이 아닌 그냥 배설을 위한 성욕을 풀기 위한 거 말입니다. 부부 사이엔 이런 식의 합체를 가장 경계해야 해요. 이건 마음도 상하고 몸도 더 허약해지는 짓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막 마구 섞어서 사용합니다. 하나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하나만을 좋아하고 다른 것은 모두 싫어 이런 게 아닌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다른 네 가지보다 더 좋아하고 더 잘 반응하는 자신만의 사랑의 제일 언어를 찾아서 그것으로 배우자와 소통을 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는 뭔가요? 그리고 배우자분의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아세요? 다음 시간에 이걸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언어로 뜨거운 나날들이 지속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